돈 되는 뉴스 시간입니다. 1월 19일이고요.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비관론이 우세했던 올해 세계 전망이 다보스 포럼에서 쏘아올린 낙관론에 힘입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침체가 오더라도 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업 증권면으로 가보죠. SK그룹은 최근 핵심 그룹사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유동성 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실적 개선 여부에 주가가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초광대역 칩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블루투스보다 1000배나 빠른 기술력으로 향후 애플과의 기술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저비용 항공사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비중이 높은 LCC 항공사가 보복 여행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자, 네 개의 기사를 오늘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두 개를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이겁니다. 자금 조달로 숨통 트인 SK그룹주 이야기해볼 거고요. 여기에 또 저가 항공사들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 첫 번째는 먼저 SK그룹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SK그룹주 자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핵심 그룹사들이 좀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규모 자금을 조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 전망 믿어봐도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뭐 숫자를 다 외울 수는 또 없는 네.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크게 작게 어떤 이 영향이 또 핵심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 기업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금 유동성이죠. 일단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 우리가 굵직굵직한 또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룹사들이 있는데 이 SK에 속하는 계열사들 중에서 뭐 SK도 있고 이노베이션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다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주가 우리 주식시장도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올해 환경이 뭐 반도체가 됐든 또는 에너지가 됐든 딱히 좋으냐 하면은 갑자기 또 금세 좋아지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뻔했던 것이 해결된 게 뭐냐 하면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온도 그렇고 배터리죠. 또 지오센트릭은 SK 종합화학의 이름이 이제 지오센트릭으로 바뀐 겁니다. 다 자금 조달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지오센트릭도 지금 3천억 원을 회사채로 발행을 했고 회사가 이제 써야 될 자금을 빚을 내서 이제 마련을 한 거죠.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그 이전에도 뭐 또 자금 조달이 있었는데 25억 달러니까 한 3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SK온도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자금 확보, 운영 자금 확보도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한 6조 원 이상 지난 연말, 연초를 통해서 조달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향후 주가 흐름은 그룹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좀 방향이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SK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적부터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저기 실적은 일단 유동성 문제는 해결됐다. 네. 자금 우리가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니까 유지가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실적이 문제예요. 맞습니다. 실적이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치가 발표되고 있는데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로 보면 하이닉스도 적자다. 지금 한 1조 한 3천억 원 가까이 적자 지금 그래프로 보고 계시는데 적자도 전환이 됐어요. 이건 아시다시피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워낙 안 좋았죠.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또 SK 이노베이션으로 보면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문제는 뭐냐면 투입된 비용은 많은데 그만큼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배터리에서 중요한 게 미국의 IRA법인데 이것도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을 하면 그나마 이익이 유지되고 있고 2021년과 비교를 해볼 때 수익이 더 난 곳은 어딜까요? 어딥니까? SK텔레콤이에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우리 영업이익이 2021년 4분기와 비교하면 지난해 4분기에 지금 예상치이긴 하지만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호 부회장은 장사를 잘했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SK텔레콤. 그러니 이제 평가가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배터리도 당장 좋아지지 않는 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 유동성 문제는 SK그룹이 해결을 했지만 실적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죠. 아, 그렇다면 이 실적을 발목을 잡힌 SK하이닉스 그 외에도 그룹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SK ENS 등 다른 그룹주들의 실적 전망도 저희가 함께 체크해 좀 해볼까요? 그렇죠. 뭐 SK이노베이션의 네. 계열사가 SK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게 SK온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SK가 뭔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코스피 일반적인 주가 상승률만큼도 지금 SK그룹사들이 안 나오고 있다. 결국 실적 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테고. 특히 또 하나 이제 SK에너지 부분입니다. SK ENS가 일종의 이 전기 우리가 전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한전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 상한선을 계속 이 적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한전채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정이 돼야 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돌파구가 마련될 텐데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계속 올라가서 그 재료값이라든지 이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비용 자체가 이 반영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SK ENS도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작년은 좋았어요. 작년은 좋았는데 올해 이 전기요금 관련된 이 정부의 정책, 한전 적자 축소 관련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한전 ENS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룹주들의 주가 부양을 기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부양 굉장히 필요한 부위인데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사실 아주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대안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금 유동성은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렇다면은 실적은 좋아져야겠죠. 네. 그럼 실적은 SK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환경 자체가 올해도 물론 이제 상고하죠. 이미 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뭐 SK와 관련돼서 시장 호재,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배터리 쪽도 그렇고 이 부분이 확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되겠죠. 좋은 정책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이 SK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의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사주 소각을 해라.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을 좀 소각하면은 이 주식의 가치가 이럴 때 좀 주식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삼성이 예전에 좀 취했던 방법이죠. 삼성전자가 네. 이 주식을 좀 대량으로 소각하면서 주식의 가치를 올리다 보니까 이 주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적인 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는 당장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난 이후에 SK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인 수익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어떤 부양은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뭐 자사주 소각 이야기도 있고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K 관련한 이 그룹주 이야기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신문 기사였죠. 여행 관련된 저가 항공 고공비행하는 이 신문 기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간 억눌렸던 LCC들의 주가, 뭐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체크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우리가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리오프닝하는 상황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 환경 자체를 가장 이익으로 맛보고 있는 곳이 바로 저가항공사라고 봐야 되겠죠. 가까운 일본 또 동남아 쪽에 이제 여행길이 열리니까 이 해외여행 수요 회보로 항공사의 수익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 이 매일경제 기사를 통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몸집이 작은 항공사가
당장은 현재로선 유리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도 꼭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대형 항공사보다는 신속하게 뭐 국내 항공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여행객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항공사의 판도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제 항공편의 변화가 이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른바 LCC 저가 항공사들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설 연휴를 포함해서 겨울 여행 성수기도 있잖아요. 겨울이라고 요즘은 뭐 여행 안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나라로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항공주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가보면 이렇게 대형 캐리어를 네.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행객들을 볼 수 있는데 국내 여행이 아니겠죠. 네. 당연히 인천공항으로 가서 넘어가서. 그렇죠. 김포공항으로 가서 또 네. 해외로 가는 일본으로 가는 또는 동남아로 가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동안 갇혀왔던 이 해외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고 또 설 연휴를 통해서도 네. 이제는 뭐 가족들과도 설 명절 연휴를 세기도 하지만 여행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무비자가 재개가 됐죠. 환경 자체가 좋아졌어요. 또 설 연휴 패키지도 설 연휴 기간 동안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런 여행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여행 수요도 확대되고 LCC 항공사들의 수익과 주가도 더 고공비행을 당분간 지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항공업계 대표주자인 대한항공의 주가와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자리 걸음 중인 이유가 있을까요? LCC들이 이렇게 잘 갔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오늘 우리 매일경제기사로 투자의 수익의 관점을 우리가 포착하는 네. 것인데 조명하는 것인데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몸집이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몸집이 크면 안 돼요. 저도 좀 몸집을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장거리 수요가 아직 많이 늘어나고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까지 포함하면 대한항공의 여객 숫자의 회복률이 가장 낮아요. 저가 항공사에 비하면. 그리고 또 그동안 화물 항공기를 많이 운영해 왔죠. 일반 여행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전환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해필이면 이런 중요한 때에 수익이 한참 일본과 동남아에 늘어날 때 이쪽의 노선의 편수 자체가 저가 항공사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대한항공에 대한 궁금증이 또 하나 생깁니다. 네. 사실 작년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대한항공이 화물 관련해서 잘 가서 주가도 또 같이 올랐던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부메랑으로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운송하면서도 네. 오히려 화물 운송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네. 또 강점이 부각됐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화물 항공기로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지체된다. 왜냐하면 화물 항공기 구조를 다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화물 노선을 갑자기 없앨 수 없어요. 네. 그것도.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화물 운임이라도 좀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화물 운임은 싸져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빨리 대한항공은 동남아 일본 편을 좀 늘리는 게 최대한 이것이 대한항공의 지금 수익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급격한 감소세를 예상해봐도 된다? 그렇죠. 감소세라기보다는 네, 전반적인 지켜보자. 항공사 네.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네, 네. 따지고 보면 저가 항공사에 대비해서는 대한항공의 회복률이 더디다, 좀 늦춰지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뉴스 기사 살펴봤고요. 인사이트K 배송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